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남편 생일주간에 나왔던 레터링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편집해봤습니다. 베이킹 초보가 만드는 영상이니 고수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누아즈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원형 팬에 유산지부터 깔아줍니다. 옆면을 먼저 깔아준 다음 밑면 종이를 깔아야 하는데 밑면 종이는 바닥에 완전히 붙이지 않고 살짝 띄운 채로 둬야 합니다. 달걀은 240g을 사용하는데 개수로는 3개에서 4개 정도고요. 알끈도 제거해줍니다. 설탕 120g과 꿀 11g을 넣고 이제 큰 볼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조금 섞어서 볼을 담그고 중탕하며 저어줍니다. 익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온도가 40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저어줬습니다. 이제 다른 그릇에 버터 8g을 넣고 식물성 오일 14g을 넣어주는데 식물성 오일은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올리브유는 향이 너무 강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 10g과 바닐라 익스트랙 한 자궁술을 넣고 이 버터 혼합물도 온도가 40도에서 50도가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손등에 묻혔을 때 살짝 따뜻할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40도가 된 달걀물을 머랭을 쳐주는데요. 핸드믹서가 있으시다면 고속으로 설정하시고 계속 머랭을 치다가 이렇게 반죽에 몇 초 정도 자국이 남을 때 저속으로 바꾸어서 1분 정도 휘핑을 치면서 작은 기포를 없애줍니다. 이제 큰 볼로 반죽을 옮기는데 지금 보니 반죽이 너무 묽은 것 같네요. 이제 머랭 반죽에 박력분 120g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저는 쌀가루 박력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반죽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밀가루를 잘 섞어줍니다. 바닥까지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섞어야 합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버터 혼합물에 반죽을 조금 덜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온도는 40도에서 50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잘 섞은 버터 혼합물을 반죽에 부어서 역시 머랭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섞어줍니다. 이제 틀에 부어주는데 반죽에 있는 기포를 없애주기 위해서 25cm 이상 높이에서 반죽을 부어줍니다. 반죽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을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틀 바닥을 강하게 쳐줍니다. 오븐은 180도에서 30분간 예열하고 170도에서 35분 구워줬습니다. 다 구운 뒤 바닥에 쇼크를 주고 뒤집은 상태로 식힌망에서 완전히 식혀줍니다. 이제 완전히 식으면 종이를 떼어내주는데 윗면이 많이 꺼졌네요. 머랭이 묽어서 그런 건지 핸드믹서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와 같이 사용하는 오븐이라 열기가 약해서 그런지 제누아즈는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종이 떼어내니 가라앉은 것 보이시죠? 여기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윗면을 잘라내봅니다. 어찌어찌 잘라냈지만 괜히 잘랐다고 생각하며 뒤집어버립니다. 이제 샌딩크림과 아이싱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링 케이크에는 버터크림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스카포네 크림치즈도 함께 사용했어요. 생크림은 동물성 휘핑크림인 칸디아 휘핑크림을 사용했고 색소는 노란색과 빨강, 로얄블루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샌딩크림을 만들 건데요. 100g을 사용하는 크림치즈는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두고 사용했습니다. 우선 스패출러로 가볍게 풀어주고 슈가 파우더 70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휘핑기로 잘 섞은 다음 생크림 300g을 넣고 걸쭉하게 될 때까지 다시 저어줍니다. 이렇게 되직한 크림 형태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싱할 때 빵이 움직이지 않도록 케이크 받침에 크림을 살짝 발라주는데 초점이 맞지 않네요. 단을 가른 제누아즈에 설탕과 물을 1:1로 녹인 설탕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샌딩크림을 도톰하게 발라주는데요. 빵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최대한 평평하게 되도록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빵을 올려주는데 사실 3층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자르다가 실패할 것 같아서 2층으로 만들자 하고 타협했답니다. 이제부터 하는 건 초벌 아이싱인데요. 샌딩크림을 겉에 코팅하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초벌 아이싱을 하면 나중에 아이싱을 할 때 빵가루가 묻어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멋대로인 울퉁불퉁한 표면을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초벌 아이싱이 끝나면 냉장고에 잠시 넣어서 굳힙니다. 이제는 드디어 아이싱크림을 만들 차례입니다. 버터 300g을 사용하는데 버터도 크림치즈처럼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어서 살짝 녹은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스패출러로 풀어준 다음 핸드믹서로 묽어질 때까지 풀어줍니다. 이렇게 묽어진 버터에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400g을 넣어줍니다. 버터와 크림치즈를 잘 섞어주고 믹서로 1분에서 2분 정도 다시 섞어줍니다. 버터와 크림치즈가 잘 섞이면 슈가 파우더 150g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스패출러로 계속 섞고 있는데 뭔가 질감이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섞어야겠다 결심하고 휘핑기로 열심히 저었는데 이상하게 물기가 생기면서 덩어리가 분리되는 듯한 그런 질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그램인지도 모를 버터를 한 덩어리 더 넣고 분노에 섞기를 해준 다음 휘핑기로 계속 열심히 5분 정도 섞어주었습니다. 이때가 또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어주니 덩어리가 잡히면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기는 사라지고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데코용 크림은 따로 조금 덜어두고
메인으로 사용할 크림은 큰 볼에 남겨두었습니다. 메인 컬러인 핑크색을 만들기 위해 세바롬 색소를 이쑤시개로 아주 조금 묻혀서 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아직 많이 연해서 조금 더 넣어줬는데 아주 조금만 더 넣어도 이렇게 금방 색이 진해집니다. 그런데 노란 버터색과 섞여서 그런지 묘한 형광빛이 돌아서 채도를 살짝 낮추기 위해 로얄 블루를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색이 된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두었던 케이크를 꺼내서 이제 아이싱을 해야 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우선 크림을 두툼하게 올려주고 페스츄러로 고르게 잘 펴줍니다. 윗면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크림을 두껍게 올려서 수평을 맞춰주고 옆면에도 아이싱을 합니다. 참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땐 빈티지 케이크로 노선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정성껏 표면을 정리해 봅니다. 아이싱이 끝난 케이크는 잠시 냉장고에 두고 데코를 위해서 짤주머니에 크림을 넣어줍니다.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를 다시 꺼내서 아랫부분부터 파이핑을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195K 모양 깍지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때 시간이 거의 밤 2시가 다 되어갈 시간이라 체력이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있어서 손이 막 떨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된다 싶었는데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모양이 제각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크 윗부분을 장식해 주는데 이때는 869K를 사용해서 파이핑했습니다. 역시나 엉망이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핑은 끝났고 글씨를 써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크림으로 글씨를 쓰기 전에 이렇게 이쑤시개로 먼저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전에 캘리그라피를 배운 적이 있어서 나름 자신이 있었답니다. 드디어 실전, 떨리는 순간입니다. 잘 되어가나 싶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서 너무 굵은 걸 사용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글씨인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건 도대체 무슨 글씨죠? 그래도 2mm 깍지로 조금은 무슨 글씨인지 표시를 해줍니다. 여전히 손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게 된다면 아마 안 만들 것 같지만 글씨 쓰는 건 푹 자고 다음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글씨를 잘 이어갑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부족한 디테일을 데코로 포장하고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스프링클을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동그란 스프링클도 뿌리고 길쭉한 스프링클도 뿌려서 파티 느낌을 한번 내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케이크로 가족들과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역시 케이크는 사 먹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